오늘 봉독하여 드린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제목에서 정한 것처럼 선한 목자의 비유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선한 목자 비유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양 우리는 공동 축사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 마을에 사는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돌아와서 공동 축사에 넣고 문지기에게 맡깁니다. 목자들은 맡겨놓고 각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문지기가 양떼를 지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문지기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목자가 그 양의 문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보통 다음날 아침에 목자들이 와서 문지기에게 얘기하고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양떼를 찾아갑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말했습니다. 양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진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합법적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새의 뿌리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 땅에서 실현이 되어서 성취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합법적으로 문을 통하여서 이 나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임장을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양의 우리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선한 목자의 비유라고도 말을 하지만 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의 제목을 정해놓은 것처럼 양의 우리 비유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선한 목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선한 목자도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백인과 흑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주인과 종의 구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 양을 부르시는 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의 목자들이 공동 그 축사에 양 우리에다가 양을 인도하여 드렸다가 다음날 아침에 자기 양을 찾아갑니다. 자기 양이라는 아무 표시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양들이 각각 다른 그런 목자의 음성에 반응을 하고 그 목자를 따라 나설까요? 그것은 양떼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이 실험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 무리의 양떼가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목자가 아닌 세 사람이 차례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음성이나 또는 소리를 내어서 이 양떼들을 모으려고 노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차례로 나아가서 양떼를 불렀는데 그 양떼들이 번쩍도 안 하고 그냥 계속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다 했는데 아무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은 척도 않고 그냥 뜯어먹던 풀을 계속 뜯어먹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목자가 그 양떼를 부릅니다. 그 양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평소에 말하던 그런 소리였겠죠. 한 10초가 지나니까 양떼들이 전부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초가 지나지 않아서 전부 그 목자에게 뛰어 달려와서 목자 곁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떼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양떼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양떼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첫째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 양떼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의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풍성한 삶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풍성한 삶의 비결을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생명과 풍성한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자신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라 하지 마라라는 규례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삶, 뭐 오락도 한번 제대로 못하겠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고 묶여서 살아가는 삶, 이런 재미없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 단어를 보면 페리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과도한, 엄청난, 측량할 수 없는 이런 것이 풍성하다는 그런 삶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양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질적인 의미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양적으로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하다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풍성한 삶, 도대체 무엇이 떠오를까요? 아마 이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질적인 풍성함, 또는 수확의 풍성함, 또는 음식의 풍성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를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풍성함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요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어떤 소유의 풍성함, 물질의 풍성함, 이런 것이 풍성함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자주 삶의 어려움과 실망을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 같은 사람은 그 말년에 전도서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지만 그것은 헛되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고 싶은 것 절제하지 않고 다 해보았는데 그러고 그가 한 말은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마음의 만족함이 없고 그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해 아래서 다 무익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풍성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아까 본 말씀에서 풍성함을 얘기하였습니다. 이 풍성함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발견하려면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비결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없이는 풍성한 삶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풍성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예수님 안에서 누려가려면 첫째로 영적인 그런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점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음으로써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건강한 출생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생, 영적인 삶의 시작, 거듭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얻으려면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으로부터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죄 때문에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 이유는 그분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죄를 심문하고 밤새도록 심문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서 나는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왜 목숨을 버려야 됐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일,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양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양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양이라면 바로 그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바로 이 음성의 반응을 나타낸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모셔드리는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을 안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렇게 말씀하신 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하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다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격 미달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풍성함을 인하여서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에베소서 3장 18, 19절 말씀해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때에 그 풍성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나의 자격 요건을 필요치 않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은 저축 통장이나 아니면 수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고백 속에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라. 여러분, 저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이 사랑을 깊이 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넓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길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는 얼마나 높을까? 깊이는 얼마나 깊을까? 이것은 수학 공식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대신에 우리의 경험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수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두 팔을 넓게 벌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다 수용하겠다. 누구든지 나오라 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보통 사람들은 죄인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팔은 넓게 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상이 바로 그런 형상입니다. 두 팔을 넓게 벌리고 누구라도 오시오 라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의 길이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길이는 영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 조건이 붙어있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여기까지만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끝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순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지불한 그 대가는 너무나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숭고성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팔 하나나 손가락 하나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목숨 전체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놓으신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사랑, 숭고한 사랑, 세계의 사랑 등등의 명칭으로 불려지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목숨을 내놓는 이 같은 사랑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럴듯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서, 원수를 위하여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자신을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높이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깊이입니다. 이것은 그 사랑의 이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책망할 때마다 주님은 깊이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이면성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 가게 될 때에 훈계하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미워하시면 그냥 가도록 내버려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시며 때로는 징계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사랑을 알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행복은 은행 통장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풍성한 삶의 행복은 귀금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풍성한 사랑의 행복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주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서 이 풍성함이 발견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스스로 버리노라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란 말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향한 비이기적인 관심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사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혹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이 나를 향하고 나에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상의 중심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때도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의 전 생애가 자신을 위하여 산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집을 장만하고 자신을 위해서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편안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까 사람을 섬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이 땅에 온 삶의 목적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회의적인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풍성하다는 것과 남을 위해서 사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냐?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 살고 그러면 그게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드릴 수 없고 이 한 구절 보십시오. 두 구절인데 요한복음 15장 11,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일러주셨습니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충만한 삶의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랑과 기쁨, 사랑과 행복감, 그리고 사랑과 충만함이 같이 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산다는 것 손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위해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 당연하고 그래야 만족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고 살아보면 거기에는 오히려 항상 공허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거기에서 어떤 기쁨을 만나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3절 말씀해 보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고 하였습니다. 초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 요한, 나다나엘,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즉석에서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는 삭개오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이름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1976년 어느 가을날 예수님이 저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것이 제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아파서 3일을 누워있다가 거기에서 기도하며 말씀 보며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이 사랑이 저에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이름으로 아시는 분이셨고 저를 개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믿기 이전에는 괴로움과 갈등과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나의 속에서는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 기성회비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뒷산에 올라가서 참 많이 울었어요. 방황을 많이 하였습니다. 마음이 울적하면 거리를 그냥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분을 사귀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많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적어놓은 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일기들을 보면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런 고백들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밖에서 풍성한 삶을 찾는다는 것은 바람을 잡는 일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풍성한 삶은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밖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해 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운전대를 주님의 손에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오늘 그분을 결단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풍성한 삶이란 지름길로 머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보통 쉬운 길, 지름길을 찾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도 우리는 지름길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복권에 당첨되기를 위하여서 심각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목사님, 만일에 복권에 당첨이 되면 11조를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분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받는 월급에 11조를 드릴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그 돈으로는 제가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풍성한 삶을 살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은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대로 실천해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삶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나를 사랑하며 나 중심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희생적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모으는 삶을 살 것인가, 축적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주는 삶을 살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뉴델리 베델 한인교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아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허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선교사님 두 가정을 초대하여서 호텔에서 좋은 점심을 대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남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마 긴가민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라는 것은 나보고 저기 절벽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그렇게 살다가 나는 뭐가 될 것인가? 나는 알거지가 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저 벼랑 끝에 세워놓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선택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될 것인가? 여러분, 저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죽을까요? 저는 저기서 한번 뛰어내려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포근한 품에 안기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 것인가? 거기에 선택이 필요합니다. 한번 믿어보고 저기서 뛰어내려보면 여러분, 그는 죽음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는 결단을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밑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아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삶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풍성한 삶을 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분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는 풍성한 삶이 없는 것일까?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우리 식대로 풍성한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그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풍성한 삶인지를 주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나에게는 이 생명이 있는 것인지 주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이 생명을 수용하고 받은 사람인지,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인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머리를 들게 하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 생명을 버리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주님처럼 남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의 방식에 너무나 익숙하여져 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는 그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방식대로 살 것인지 주님이 제시하시는 방식대로 삶을 살 것인지 이 시간 마음의 결단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풍성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